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요. 10년 전에 2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3년 전에 입주하였습니다. 재개발하면서 추가 분담금 2억 원도 냈고 이번에 8억 원의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2주택자여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인데요. 이 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선 관리처분 인가일의 이전 양도차익과 이후 양도차익으로도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전 주택이 기여한 부분과 추가 분담금이 기여한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말로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사례를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전주택 취득이 2008년 9월 1일에 2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서 평가액이 3억 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5억 원이어서 추가로 2억 원을 더 내고 15년에 준공이 돼서 지금 8억 원에 팔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의 양도차익은 1억 원의 양도차익이 이미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은 추가 분담금 2억 원과 평가액 3억 원이 투자금액이라고 볼 때 3억 원의 양도차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 양도차익 1억 원은 종전주택에 의해서만 발생한 양도차익입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양도차익은 없겠죠.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해서 보시면 종전주택이 투자금 총 5억 원 중에 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중에 3억 원, 즉 60%만큼이 종전주택의 기여분이 되는데요. 이 3억 원 양도차익 중에 60%, 즉 1.8억 원이 종전주택에 의한 양도차익 기여분이 되겠고요. 추가 분담분에 의한 기여분은 투자금 5억 원 중에 2억 원, 즉 40%가 됩니다. 그래서 3억 원 곱하기 40% 하면 1.2억 원이 양도차익이 추가 분담분에 의한 기여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로 바꿔서 보면 종전주택에 의한 기여분은 총 1억하고 1.8억 해서 2.8억 원이 기여분이 되고요. 추가 분담분은 그냥 1.2억 원이 되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계산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종전주택 기여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전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요. 사례에서는 10년이 되기 때문에 30%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입니다. 그렇지만 추가 분담금 기여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납부했기 때문에 이후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그게 사례에서는 5년이어서 15%가 됩니다.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반영을 하고 난 나머지 양도소득 금액이 총 종전주택 기여분은 1억 9,600만 원, 그 다음에 추가 분담분에 대한 기여분은 1억 200만 원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친 다음에 기본공제에 250만 원을 빼게 되면 과세표준은 2억 9,550만 원, 이게 세율이 38%고요. 누진공제 1,940만 원을 빼게 되면 산출세액은 9,289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은 경우에 상담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일이 언제입니까? 알아야 되고요. 종전주택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주택자이시지만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양도소득금액은 대략 9,300만 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의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